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들통이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사건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언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 소발이 한 말, 악한 자들은 멸망할 뿐 아니라 그의 자손이 부활하게 될 거다. 악인의 끝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의 말은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누가 악한 자냐? 무엇이 거짓이냐?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소발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욥을, 그것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 그의 이론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삶은 거짓으로 계속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말에 지칠 정도로 힘들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면 점을 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주인들이 어떻게 나올까를 아는 거예요. 고통받는 생명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는 귀신을 쫓아내. 왜요? 그 일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 그래서 내가 당할 일들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누가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이익에 눈먼 사람 누가 옳은 사람이냐,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무엇이 옳은 것이냐,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한 사람, 저가 선동하고 백성들을 모아 로마에 저항하고자 한다, 소요를 일으키고자 한다, 그렇게 죄목을 붙였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녔고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로마를 대항하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한 일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생명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이렇게 삶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들의 말만 들으면 옳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욕심이 지배했고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말은 옳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옳은 말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론보다 중요한 것이 적용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먼저 나를 향한다면 우리는 분명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